지금부터 오후 3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올리겠는데 시간상 다는 지금 못하겠고 42페이지부터 좀 시작해봤으면 해서 통서로 발식 대강, 발식에 대한 큰 강령 대강을 감산대사께서 하신 거예요. 감산대사가 전호식, 제독신 여기에 이제 통서를 두 가지만 나와 있죠. 두 식만. 그러니까 전호식하고 제독식. 그 다음에 제7식, 제8식도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8식 대강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받았습니다. 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진법계, 사법계 중에 일진법계가 일심, 열애장 진여의 가장 유일무이한 참된, 유일한 참된 법계, 그러니까 마음자리죠. 둥글고 밝은 미묘한 마음은 본래 한 물건도 없고 마침내 몸과 마음과 세계의 상이 없거니 또 어찌 육근과 육진의 상대와 허망한 생각, 망상, 분별의 연영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그 말이 공정영지의 공격을 말한 거죠. 그걸 이제 중생들에게 설명을 하려니까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육조스님도 그 말씀했고 다른 선사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실 뿐이지 본래 본체에서는 일물까지도 군더더기거든요. 그래서 없다는 겁니다. 원래 육진연영은 아시겠죠? 육진이 분별심을 내는 상대가 되어서 그림자처럼 거기에 딸린 그림자, 반연의 그림자가 연영입니다. 능암경에 많이 나오죠. 원래 이 마음과 경계가 다 무명불각으로 인하여 귀신론에서 생멸문에서 설명한 가장 원체죠. 무명, 박집, 못하니까 암흑과 같은 어두운 마음이 무명이죠. 깨닫지 못한 무명 불각으로 인하여 한 마음을 미하여 식이 되었고 본래 청정하고 순수하고 분별심이 없는 일진법계 원명묘심이 이제 무명 불각으로 말미암아서 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7식이나 제8식이나 무슨 전호식이나 제6식이나 그리고 그 식을 전체적으로 식을 전제로 해서 식분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유식학이죠. 유식이 변하여 견분 상분 두 가지를 일으켰으니 그러므로 견분은 마음이 되고 상분은 마음의 연영인 그 경계가 된단 말이에요. 객관의 세계죠. 그러므로 연진 분별, 연진이나 아까 말한 연영이나 말만 다르지 육진 경계에 반연해서 분별심을 내는 것이 연진 분별이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들이 다 허망식 뿐이다. 망식 내놓고는 중생한테는 별것이 없어요. 중생은 망식투성입니다. 전체가 망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거기에 잠재해서 숨어있는 그 일심의 묘한 마음자리가 거기에 묻혀있으니까 열애장이라고 한 겁니다. 열애장이란 말 아시죠? 열애장. 장자가 붙어서 중생이요.
장자만 없으면 부처인데, 열애장이라는 소라가 있죠. 열애가 그 속에 간직되었다. 불성론에서는 세 가지로 그 설명한 게, 열애가 이 장이 바로 문명권이에요. 이것만 없으면 성불한 건데, 팔식 자체가 열애장이고, 팔식이 열애장으로 둔갑한 거예요. 장은, 여기서 말하는 장은 안 좋은 거라. 열애가 묻혀버렸어. 즉 말하면 열애는 매몰당한 거예요. 열애의 불성이.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별명은 열애장이라고 하고. 대성 귀신론에서는 완영보살은 아주 특수한 용어로 이렇게 말했죠. 중생심이라고. 중생한테는 가장 친절한 말씀이 귀신론에서 중생심이요. 열애장이나 불성이나 다 부처님에 해당되는 그러한 의미가 많이 결부가 되어서 열애장, 불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중생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지만은, 중생심이라고 하면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니까 대성법, 대성, 아까 말한 원명묘심이 그대로가 중생심이다라고 했죠. 귀신론은 아주 특이한 용어를 써서 마하연 법의 주체를 중생심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한 일진법계, 일진법계라고 나왔죠. 일진법계 원명묘심. 만약에 마음과 경계가 오직 식임을 알게 되면, 마음은 이제 정신을 통과한 그야말로 수상행식 같은 게 다 마음이고, 경계는 세금, 세곤 그런 것들이 다 경계가 되죠. 상분은 다 경계고, 견분이나 자체분은 마음이고, 그래서 마음과 경계가 오직 식임을 알게 돼. 유식 식분이다 말이야. 전체가 식으로서 천태만상의 천지만물이 형성된 거지, 따지고 보면 식 외에 별도로 존재한 것은 아니요. 전부 다 식인 그러한 도리를 알게 되면 분별이 나지를 않고, 분별이 나지를 않냐면 곧 일심이 둥글게 밝아서 모든 상을 영원히 떠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식인 줄 알아도 직말하면 분별심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확철되어서 열애의 원명묘심에 딱 개합이 되어버리면, 축착합착이 되면, 서장에 축착합착이라는 말이 나와있죠. 섬돌 맞듯 맷돌 맞듯 잘 딱 맞은 거, 개합이 잘 되는 거. 개합이 잘 되면 그건 개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합. 그래서 경전을 개경이라고 하죠. 개경. 부처님 경을 개경이라고 하는데, 경이란 말은 범어로 수투라, 수다라 이렇게 말하고, 요 개는 욕자라고 말하죠. 범어가 욕자요. 욕자를 이제 중국말로 풀어서 개경이라고. 그러면 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에 다 개합이 되는 거예요. 상구보리 하는 그 위로 보면은 진리의 진여금 마음 부처님의 그 법리 또는 이법계 여러 가지 법에 딱 합치가 되고, 또는 그것이 중생한테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안 되죠. 중생에게 부처님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리개기라. 진리에도 개합되고, 또 중생이 잘 모르고 있는 문명 번외 투생인
그런 중생한테 법을 배우는 중생 근기에도 해당이 돼요. 거기에도 계약이 되고 계리계기를 이제 욕절하고 하죠. 계경. 그러니까 계약이 문제라. 합치가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명합이란 말을 쓰죠. 어둘명자인데 어둘명자가 여기서는 합할명자요. 내나 합치가 되는 계합이 되는 이렇게 쓰던가 계합. 계합을 명합이라고도 해요. 딱 들어 맞아야 돼요. 조금만 어긋나도 안 되죠. 이빨이 좋은 사람은 아, 윗냐고 아랫냐고 깃털처럼 딱 다물면 딱 맞는 거. 그게 아주 미인 중에 최고 미인이요. 이빨 윗 잇몸 치아하고 아래 잇몸 치아가 나는 그 전에 괴상하게 이렇게 뻐드렁이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더만 늙어서 치아가 안 좋아서 많이 수정을 하고 정말 하면 임플란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비교적 조금 괜찮았죠. 그전에는 들쑥날쑥 막 떠들었니 같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보기가 재미없었어. 이제 늙어가니까 철이 나니까 이빨도 제자리에 딱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치아에 대한 좋은 약이 뭐냐? 옥수수. 그래서 그 저 인사돌이 내나 옥수수 잎이나 그 저 수염이나 옥수수 열매 같은 거를 가지고 인사돌 받는 거예요. 지금은 또 치약도 그 무슨 석류도 치약같이 잘 베겨서 보기 좋죠. 딱딱 빈틈이 없죠. 그와 같이 빈틈 없이 제대로 부처님의 진리에 딱 계합이 되면 축착합착이 되면은 그대로가 개경의 의미가 있죠. 욕절, 수다라. 수다라라는 것은 중국말로 경이라고 번역하는데 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경은 자리 짤 때 날과 같고 요 지구를 볼 때 경도, 위도. 경도가 날이고 위도는 시 아니요? 경유라고 할 때 그 날과 같고 또는 샘물을 자꾸 길러가지고 샘물이 마르지 않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새로운 물이 자꾸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문은 백번, 천번, 만번을 연구를 해도 없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그대로 있어. 추는 이광수 선생이 법화경을 번역하려고 그분이 불교에 관해서 소설들을 많이 썼죠. 오뇨대사 같은 거, 또 이차도노 주검 같은 거, 흙과 그런 거, 꿈 같은 거, 그의 문해보흥 그 3인 중에 그 춘원 이광수가 글 잘 썼죠. 소설. 법화경을 번역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분이 불교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청담스님하고 대화를 3일 동안 하다가 결국에 천주교 버리고 불교에 들어와서 신심이 아주 돈발해가지고 법화경을 번역하려고 했는데 날마다 볼 때마다 법화경이 더 높아 보여. 깊어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번역을 못한 거예요. 그런 글재주가 뛰어난 그런 문학가로서 법화경은 번역 못하고 계시다가 이북에 납치되었죠. 6.25 사변 그 무렵에. 그와 같이 아주 경이라는 것이 위대한 거라요. 경은 만고 불변의 진리이고 그야말로 경은 깨달음의 길에 가는 길과 같은 길경자로도 번역하죠. 불경은 깨닫는 길이라. 깨닫게 하는 그 법이라, 법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경에 대한 설명이 많죠. 대충 그 정도 하고 개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기 전에 경을 공부하지 않고 참선하면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처럼 캄캄한 칠야삼경에
앞뒤를 분간보다는 그 암흑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경을 공부하는데 이 팔식으로 된 조직을 제대로 모르고 하면은 헤매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침판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나침판을 봐야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보기 전에 대승불교에서 이 팔식 유식학을 모르면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원만하지 못해요. 참선하는 분은 특히 더 필요하고 그래서 감산대사는 선사의 차원에서 이 유식, 즉 말하면 팔식을 설명하신 거요. 그리고 대강을 여기서 말한 겁니다. 큰 강령. 한 마음이 일심불생, 한 마음이 나지를 않을 때는 제대로 되는 거죠. 무심, 무념이 되면 지금의 일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식에 대해서 반드시 모름지기 대강을 먼저 알아야만 비로소 마음을 편안히 해서 관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천태종에서는 삼관을 주로 천태삼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볼관자, 본관, 가관, 중관, 중도관, 길도자 해서 중도관이라고 그래요. 중도관. 이 상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태 스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설법 중에 경론에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 사마타 같은 거. 그래서 공한 우주만법이 다 공한 것으로 관찰해야 돼요. 내 몸과 마음도 본래 공한 것이고 아가 본래 없어 무하고 또 여러 가지 법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게 다 공했단 말이야. 공공여야라. 공자도 그 저 논어에 보면은 공자의 마음 자세가 공공여야라. 공자가 마음이 텅 비어있어 늘. 그러나 비어있는 공자의 마음이라 해서 삼천제자가 공자한테 질문하면 답변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텅 비어있지만 비고 밝은 마음 자세에서 삼천제자, 십대제자가 최고고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가 일생 동안 삼천명이거든. 구마라신 그 동시대에 삼천제자를 전해드렸죠. 진왕 요흥이 구마라시고 지금 경전 번역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수한 학자들을 선발해서 삼천 제자가 구마라시고 제자였죠. 삼천 학사들. 그렇게 이제 공자는 공공여야라. 마음이 텅텅 비어있어. 비고 비어있단 말이야. 공자의 마음은 벌써 무화를 통달하신 분이거든. 유교의 최고 성자 성인이고 그와 같이 공한 것으로 관을 하고 그러면 본체계는 공했지만 현상계는 공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마음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물질이 눈앞에 수중관이 나타나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간으로만 보아서 해결이 되느냐. 그럴 경우에 이제 가관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현상계의 모든 삼라만상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건 허망하고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아까 말한 영영 그림자는 있는 것 같지만은 그림자는 실물이 아니죠. 어? 실물에서 이렇게 비춰진 게 그림자죠. 마음에서 비춰나온 정말은 결혼군 자체군에서 비춰나온 상군이 연연이야. 아까 말한 연연이니 연기이니 그렇게 관찰하면서 가관이야. 이 과관하고는 발음이 달라요. 용모가 가관이라 당당성상의 용모가 볼만하다고 할 때는 그 가관인데 그
이 가가냐 아니라 허가라고. 제법이 모든 법이 다 허가요. 허망하고 가짜요. 진실성이 없어. 그러니까 대행이 무상이라는 말씀도 열반에 나오고, 금강기에서는 범소유상이 대시 허망이라고 했죠. 예. 범소유상이 대시 허망이라고 그렇게 보는 그것을 가관이라고 해요. 가짜로 본다면 진짜 그림자와 같이 꿈도 있지만은 꿈이 진짜로 있는 게 아니고, 꿈 깨고 보면은 허망하잖아요. 꿈속에 돈 억만금을 얻었다 해도 깨고 보면은 일푼도 없잖아요. 가짜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관은 중도, 중관사상이라고 중관론이 나오죠. 용수보살 그 저서에. 원래 천태학은 중관론, 그 저 용수보살의 반야사상을 그 천태 지자대사의 스승 해사대사, 또 해사대사의 스승의 해문대사죠. 해문, 해사, 천태, 지우, 천태산에 계시던 그분들이 깨달은 그 진리의 입각에서 이 삼재에 의해서 삼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천태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전부 다 삼관법으로 수행하도록 해요. 그때는 화두도 없었어. 화두되는 법은 이쪽에서 이제 선종에서 주로 하죠. 천태, 그러니까 천태선, 달마선, 달마는 조금 전이죠. 천태보다. 순나라 이전에 남북조 시대. 그런데 천태선은 교회, 교로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이고, 달마선은 교가 아니라 사교 입선, 교를 놓아버리고 아주 선만, 면백관심이 달마의 어쩌서 자꾸 한편포로 내가 나가 설명을 안 하고, 달마는 면백관심을 주로 했죠. 네. 9년 동안 숭산 보림사에서 별만 쳐다보고 이렇게 계셨다고 해서 벽관 바라문이라고 그렸죠. 달마를 그 중국 사람들 모르고, 벽을 바라보는 인도에서 나온 바라문 학자라 해서 달마를 벽관 바라문이라고 전등목에 그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달마의 선법은 교를 그냥 놓아두고 직접 간접적으로 경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참선만 수행하는 달마선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달마 이후에 천태는 저러한 교관, 교법, 교관에서 삼관에 의해서 수행을 해요. 뭐든지 어떤 법이든지 부처님 법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다 좋은 거예요. 약방에 여러 가지 천 가지 약, 만 가지 약이 다 병에는 좋은 거예요. 병이 천 가지면 병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째서 걱정 안 하냐 하면은, 병이 천 가지면 약은 그보다 더 많은 10배가 많은 천병 만약이라. 천병에서 만약이 있어. 나는 그래서 좀 아파도 별로 걱정을 안 해. 그래, 마음스러워해.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 말이오. 약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모든 중생은 다 마음병이 든 사람이요. 마음병 안 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중생들이 아주 병투성이지. 그래서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전부 다 만 가지 약이라. 천병의 만약이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만 부처님 법문에서 하나만 죽게 들어도 다 되고쳐. 온만이 판병을 해도 되고, 아까 말한 나만이 탁을 해도 되고, 이먹고 찾아도 되고. 이먹고라는 말은 직전자 그거죠. 부처님은 경전에는 안 나오고 그거죠. 육조스님 때 붙어서 일무를 설명하면서 이 먹고를 말했죠. 위로는
하늘을 버티고 아래는 땅까지 사무치고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해서 밝기는 태양보다 더 밝고 어둡기는 지풍보다 더 밝고 항상 동작하는 속에 있는데 동작하는 속에도 도저히 포착할 수 없고 거둘 수가 없는 그 자리가 이 먹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택스님은 그건 바로 신혜의 불성이고 여러 부처님의 근본자리라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하택이 지혜가 빠른 분이라. 그런데 남학회양선사는 그 물음에 답을 못하고 8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일문이라고 말을 해도 설사 일문이라고 말을 해도 맞지 않든지 틀렸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죠. 그래서 남학회양을 이제 적통으로 보고 하택신현은 적통이 아니고 터자라고 선각구강 같은데 하택을 얼자라고 했죠. 그러나 사실은 그 지혜가 촉발이기는 하택이 더 촉발해요. 하택 밑에서 어떤 분이 나왔냐면은 청량 규군 같은 이가 그런 명철한 대석학이며 대선지식이 바로 하택계통이라. 그걸 참고로 알아요. 무조건 그냥 선만 최고고 교는 보잘 것도 없고 행편없는 것으로 취급하면 사견이라 사견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견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원만하게 선과 교를 다 원만하게 볼 줄 알면 좋겠죠. 비로소 마음을 편안히 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유식을 연구하고 유식 강의를 해서 유식론 강의라고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가 주장한 것은 삼관이 나오죠. 처음에는 유식관, 유식 삼매를 닦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삼무성관, 삼무성이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식의 성, 진여실성, 그래서 진여관. 이렇게 닦으면 천태의 삼관처럼 아주 좋단 말이에요. 사진기를 이렇게 세울 때 세 개가 이렇게 하면은 빠듯하게 뜨죠. 두 개보다도, 네 개보다도, 세 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발도 세 개고, 사진기 발도 세 개고, 삼조고처럼. 그래서 관도 세 가지로 하면은 원만해. 중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관, 가관에 치우치지 않고, 고관, 지금 말하면 공관, 가관을 통과한 후에 마음이 한 생각도 그렸던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거기에 원만하게 원흉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중도관이요. 그리고 중도관은 예를 들면, 외나무 자리 걸어가는 거나 같아. 외나무 자리만 걸어갈 때는 앞으로 자빠져도 안 되고 뒤로 넘어져도 안 되고 옆으로 기울어도 안 돼. 꼭 그대로 일심으로 딱 일연삼매처럼 그렇게 되면은 중도관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기 전에 화두를 놓치면은 그야말로 안 되는 거죠. 동산 양계바상은 스승 우남 담성 스님인가? 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 만약에 잠시라도 화두를 놓치든지, 잠시라도 마음이 퍼트려지면, 잠시 부재에 여동사인이라. 그 말을 감산대사가 많이 써먹었어. 그러니까 그런 큰 스님들, 법문은 굉장히 좋은 법문이기 때문에 감산대사가 잠시 동안이라도, 그러니까 화두를 드는 사람이 잠시라도 화두 놓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염불하는 사람도 잠시라도 염불이 제대로 안 되고 놓치게 되면 여동사인이라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과 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병체가는 말씀이 없어. 유식삼매를 닦을 때 유식삼매의 마음이 항상 흐트러지지 않고 거기에 제대로
정립이 되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잠시라도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살았어도 죽은 송장이나 같다. 그것까지 했으면 이제 되었죠. 그 다음에 강의는 읽어보시면 되고 강의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